가운데 또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지,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난 이 귀한 시간에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또 나의 기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이 길이 저 먼 곳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미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하늘교회 가족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셔서 이 순간도 함께 호흡하시는 주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품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습관과 태도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락함을 위한 물질과 배경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크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힘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약하고 메마른 저의 영혼에 단비와 같은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이 모두가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서로에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밝게 미소 지으시면서 잘 사셨죠? 이렇게 네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 우리의 미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온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하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우리 하늘 가족이 하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17년 후반기 1일 부흥회로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로 요 시간에 진행되어지는데요. 11월 5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11월 5일 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에 종교개혁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사의 이덕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 품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은 마음 품어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우리 한올만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2017년 11월 19일 11월 셋째 주에 11월, 12월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품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만의 추수감사 예배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날만이라도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그때 되면 나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그 말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라고요? 사랑하고 또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준비합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가 우리 형제 성도님들 수요일날 또 자매 성도님들은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 청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에 같이 하늘새 공간에서 나눔으로 늘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새 가족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예배 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신의 기도회가 10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기도에 최정인 지사님, 또 식사에 이진한 성도님. 네, 어색하네요, 그쵸? 네, 이진한 성도 어린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성교, 또 교식지원, 또 초원회의까지 여러가지 물질로 또 기도로 많이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연휴 속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이렇게 속도들을 보이고 서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무사히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무사히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네,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늘 성도에 감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드 되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다른 목사님 만나주셔서 로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네. 우리 성가야 되는데 박수 한 번만 더 치.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로마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이 썼습니다. 실은 저희 갈라디아서부터 쭉 이제 바울 서신들 좀 읽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게 긴데요. 이거 그냥 편지라고 보면 원어로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게 한번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해석이 되죠 지금. 해석 되지 않으세요? 파울로스 누굴까요? 바울 크리스투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따로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하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모르실 텐데 혹시 둘로스 호라고 들어보신 분 이게 몇 분들이 움찔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2009년에 퇴역한 배인데요. 가끔 이제 선교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제 사촌동생도 둘로스에 한 2년 정도 배를 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자기를 읽어. 누가 썼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썼는데, 당시 로마에는 누가 썼는지를 먼저 쓰게 되는 거야. 바울. 자기 이름 딱 쓰고, 자기는 누구다? 둘로스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다. 라고 딱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 길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그 다음에, 어디에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들 쭉 찾아보면 주로 바울은 자기를 바울, 둘로스 혹은 바울, 아포스톨로스라고 써요. 종 혹은 종이 이렇게 종이라고 쓰든지 사도라고 쓰든지.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뒤에 사도도 나오죠. 그죠?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 자기는 종 혹은 사도라고 써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시면 딱 명사를 쓰고 거기에 이제 다 꾸미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교회를 나중에 다니시고 게임이나 만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사도가 게임에 많이 나오거든요. 게임이나 뭐 그런 데 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도라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뭐라 그럴까 열두 사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후광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달고 다니는 그런 분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전상으로 보면 하여금 사자의 무리 도자인데 하여금이란 뜻이 하여금 시키다 줬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할 때도 목숨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할 때도 요 사자를 써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저 사자를 써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 12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보통 사도라고 되어 있고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딱히 사도라고 구분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도라는 뜻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열두사도라 그러면 좀 되게 여기 후광 이렇게 달린 그죠? 그럼 멋진 사람, 되게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자체도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뜻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뜻이에요. 하지만 사도라는 뜻,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딴 거 아닌 거예요. 메신저,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자꾸 사도라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냐면 제가 사극 같은 거 좀 옛날에 좋아했었어. 사극 같은 거 보면 사신이 오죠. 주로 어디서? 중국으로부터 사신이 와요. 근데 그 사신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주로 많이 화를 내죠. 어찌 감히
천자의 사신인 나에게. 그게 왜 그래? 실제로 사신은 메시지의 시작이 되는, 뭐 중국의 사신이라고 하면 중국의 왕, 천왕, 천자라고 하나요? 뭐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의 왕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하는 건 중국의 왕에게 하는 것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사신이란 뜻 자체는 사도란 뜻도 자체고 딴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건 누구의 메신저예요? 예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열두 사도도요, 신약성경 찾아보시면 절대 열두 사도가 야 내가 열두 사도인데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번 좀 이렇게 붙을 뻔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이방,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왜 우리한테 좀 오는 분량이 좀 먹을거나 과부나 그들에게 준 구호금 적습니다 그러고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열두 사도가 다 기도라고 결정한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돈 나눠주는 권리를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솔직히요, 어디서든지 뭐 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돈자루예요. 근데 회계권을 내려놔요. 그 열두 사도가 하는 일 항상 그런 거. 심지어는 사도행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을 가운데,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열두 사도 중에 최고잖아요.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막 사람들이 둘러싸갖고 너 왜 이러냐 그러고 멱살 잡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두 사도는 절대 이렇게 후감들이고 야 내가 열두 사도니까 니들은 예수님 만나본 적 없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열두 사도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 왜? 누구의 메신저니까? 예수님의 메신저니까. 예수님께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열두 사도는 열심히 섬기며 살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종이고 사도라고 할 때 종은 낮으면 겸손의 뜻이고 사도는 높임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7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혹은 내가 편지를 쓰는데 나 누굽니다 라고 쓸 때 나는 누구인가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실은 저는 주로 이제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 친구도 그 팟캐스트라고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제가 뭔가 좀 글을 올렸는데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맨날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애가 있어요. 뭐 하면서 이제 너를 소개하는데 그럼 대부분 다 알아요. 행복한 목사라 그러면 대부분 저를 아는 사람들 이성재 목사를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행복하다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입니다가 저의 실은 이성재가 누구냐 그럴 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실은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 살았죠?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직업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는 종이고 사도인데 좀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뭔지 아시겠죠? 왜 따로 구분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누구한테 전도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만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마음 같아서는 로마서를 정말 많이 끊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근데 최대한 빨리 1년 안에 끊을 생각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인데 4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16장인데 제가 이거 1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한 장에 가능하면 2주를 안 넘기려고 해요. 근데 1장도 2주 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뭐 뒷얘기에 나올리게 막 넘어가면서 갈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로마서를 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누구한테 썼다고요? 로마교회. 이제 로마교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저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이제 바울 그 개척한 교회에 나중에 이제 딴 데 전도를 갔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대부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뭐 사람에게 쓴 게 딱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란 한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에 대한 얘기를 써보낸 거 유일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뭐가? 할례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올교에 있다가 혹시 제가 뭐 선교를 갔다고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선교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 합시다. 제가 유일하게 선교사로 가야 되나 고민했던 데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에 장구를 가르치러 갔다가 장구를 치는 목사님 몇 분 안 계시면 와달라고 해서 한번 유일하게 고민했던 데가 러시아. 제가 만약에 러시아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장구를 못 쳐서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하늘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실은 저는 거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면서 뭐 갑자기 이러는 거죠. 준영아 요즘에 잘 오니? 이런 얘기도 쓰고 지아 오랜만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참 기뻤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쓸 수 있고 은지 전도사님 아직도 많이 먹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줄이라고 하세요. 뭐 이러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죠? 소정이는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나요? 뭐 나머지 우리 제가 가능하면 청년들 위주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실은 처음 교회 나오실 때부터 모습을 제가 아니까 그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가 좀 다른 게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도 아직은 사도행전 마지막 로마가 딱 가고 나잖아요. 그 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는 사람들 이런 거죠. 건너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건너 아는 사람들밖에. 그래서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도 대충 알아먹을 수 있죠. 바울이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아 상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바울이 교회를 뭐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라고 어떻게 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상처자국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갈라디아서에 짧았다면 이 로마서는 굉장히 길어요. 아까 제가 짧게 보여드렸던 갈라디아 1장 1절이 자기소개 딱 끝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 자기소개를 6절이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넘어갈 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자기 설명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특별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대요. 근데 그 그들은 누구냐? 바로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이 모든 민족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에요. 로마 교회의 특별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할례의 문제도 이것 때문이죠. 그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참 특이한 게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언제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로만 카톨릭의 메인 성당이 어디죠? 중성당이? 로마에 바티칸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가운데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한 부류에 굉장히 큰 핵심이 로마에 있어요. 근데 이 성당이 어떻게 생긴 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세워졌다라는 그 전성은 있는데 원래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성경엔 없어도 전승이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전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전설이 있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산티아고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산티아고에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곳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전도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야고 그 산티아 스페인 끝까지 갔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제 그 이름을 딴 거고. 왜냐면 스페인의 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승들이, 또 전승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저거 있어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었다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누가 와서 이 성당을 지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다 있어요. 있겠죠, 그죠? 얘는 2000년 전이니까. 왜 2000년 전이면 박격거사가 아래서 날 또 그 시대거든요. 아, 여러분 그 시대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보면 그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 시대에 굉장히 정확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 말을 만들어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이 전승조차도 없어요. 그날 로마 교회가 있었다 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구약시대로부터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나라를 잃은 다음에 전쟁으로 포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로마에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큰 도시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 로마에만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럼 커요 작아요? 꽤 큰 거예요. 그죠? 한 민족이. 왜냐면 유대인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딱 구별된 생활을 해요. 왜냐면 구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요즘 뭐 이사야 읽어보도 아시잖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일신을 섬기니까 다른 민족들은 여러 신을 섬기지만 거기다 하나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혹시 무역을 하시게 되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일해요. 전 세계에서 심지어는 북한도 일요일날 놓아요. 심지어는 북한도 일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주일이. 그런데 이스라엘만 일요일날이 일요일날 일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거의. 제가 이건 확인 안 해봤네. 근데 이슬람 지역도 아마 일요일날 쉴걸요?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슬람 지역은 쉬었으니까 주일날. 근데 이스라엘만 토요일날 쉬어요. 금요일부터.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로마 유대인들 가운데 꽤 많은 수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찾아왔었겠죠. 왜냐면 그냥 뭐 그 뭐예요? 예루살렘에 1년 한 번씩 모여야 되니까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갔겠죠.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로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구별된 생활을 하지만 소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방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AD 49년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버려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거는 실제로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 역사에. 왜냐면 거기에 이름이 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로마의 기록에. 근데 크리투스, 그리스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했지만 아마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의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싸웠구나. 똑같이 다리 로마 저기 바울이 세웠던 교회처럼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 다 나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AD 55년 네로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명령을 이제 파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로마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들만 남게 된 거. 이해가 되시죠? 자연스럽게. 왜냐면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로마 교회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안 돌아가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바울이 없었다면 현재 기독교는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돼요. 왜냐면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일부러 요즘 지도로 갖고 왔어요. 요즘 지도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써 있죠?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터키입니다. 갈라디아가 요쯤 있어요, 갈라디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여기 데살로니카 그리스가 있고, 이탈리아, 이태리죠? 로마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어디까지 갔다? 요 산티아고까지 갔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보, 세인트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시절에 이미 여기까지 야고보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승이니까. 저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울이 여기서 요 즈음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실은 엄청 요거 걷는 거예요. 요 해역 걷는 거예요. 해역을 걷는데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신에 바울이 글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그 바울 서신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넘어왔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바울의 제자들이 영향이 컸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건 바울의 역할이 아마 바울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저기 있는 그 이쪽에 스페인 쪽에 만약에 로마 쪽에 있었던 기독교는 아마 예루살렘 기독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커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교라는 게 있습니다. 경교. 경교. 네스토리우스파가 갔던 중국에 가면 경교라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절처럼 돼 있는데, 뭐 당나라 때 기독교가 전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실은 나중에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뭐 심지어는 신라까지 왔다. 뭐 그래서 신라 왕릉에 있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십자가다. 뭐 얘기하는 이건 이제 설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돼버렸거든요. 바울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예루살렘 기독교와 로마의 기독교를 연결을 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했던 거.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바울 혼자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인들과. 근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더 돌아가 볼게요.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저 멀리 로마에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저 멀리 로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였던 거예요. 위로로는 안 보이죠. 제가 입고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기뻐하는 표정인데 위로하는 표정이 딱히 없어 이걸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큰 뭐라 그럴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나랑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들만으로 선 교회가 있다는 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자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밖에 없어 주변에. 근데 저 멀리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올교회는 한올 학원 안에 그죠? 한올 외국어 센터라는 건물 안에 오디토리움이라는 이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아, 실은 마음 같은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기 구글 맵으로 우주부터 쫙 들어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봤더니, 구글 맵에 나오는, 여기 한올학원은 아직 이게 없어요. 너무 옛날이라, 뚜껑도 다르고, 너무 옛날이더라고요.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곳에 모여있지만, 그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국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없는 우리 한올 가족들 중에 아마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아마 부모님과 함께 아직도 뭐 가족 모임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지구는 시간이 다르니까. 주일날 오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대부분 11시쯤. 근데 꼭 다 11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오셨던 그, 누구시죠? 정요셉 목사님? 명선 목사님이 이제 한인교회로 옮기셨는데, 미국에서. 근데 거기는 오후 1시가 예배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뭐지? 나좀 물어보려고요. 지난달에 가셨는데, 한 오후 1시든, 하여간 어쨌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시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좀, 뭐 이렇게 든든하지 않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공교회예요. 이게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자, 한솔께서 가끔 말씀드려요. 캐톨릭 철치예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꼭 그 성당 있잖아요. 성당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저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셔야 돼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공교회야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캐톨릭 교회예요. 뭐냐면 다 교단이 다르고 수없이 뭐 성당 교회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는 우리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다. 이게 공교회예요. 특별히 한옥교회는 여기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마 10년쯤 지나면 전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로 갈 확률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죠? 한옥교회는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갈 확률이 커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우린 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을 하는데, 근데 실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마음만은 아닌 것 같죠?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것도.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들을 그렇게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성장시켜 왔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거 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힘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직접은. 아마 그분들도 제가 누구야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해도. 하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저기 있어요. 이곳에 와서 단 한 번도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곳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가봐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영향으로 안 가요. 왜냐면 그 두 분이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설교를 통해서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목사들, 젊은 목사들이 세미나 다니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서 이끄는 대로 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한 것도 김동훈 목사님 나중에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좀 같은 고백을 하는 것들. 또 실은 SNS에서 보면 이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의 상황이 막 들려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또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같은 고백을 하는, 전 개인적으로 배화교회라고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오셨던 김영성 목사님이 이제 배화여대 교목이셔서. 그래서 김영성 목사님을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서로,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학교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배화교회랑 한번 연합수련회 한번 해볼까봐요. 저희가 서울로 가든, 그쪽이 오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쪽은 30, 40대가 많아요. 그리고 주로 애들이 많은데 한번 종교연수련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왠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저 여수에 계신 그분 뵌 적도 없지만 생각을 생각합시다. 그럼 그 원로 목사님 모습 딱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고백을 하는 분들의 고백, 바울에겐 그게 와 로마에 같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이런 고백들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고백들. 여러분 책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이요 진짜 정말 성경처럼 얇은 종이로 된 책 별로 보신 적 없으시죠? 옛날에 그 66권으로 따로 돼 있던 거예요. 두루마리로. 근데 그걸 이렇게 뭉치느라고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또 얼마나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위안되지 않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한번 좌우 보세요. 좌우 향 보세요.
여기 지금 하늘 가족 같이 있는, 아까도 실 이제 주보 나눠주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걸 고백한다 그랬더니, 근데 나랑 비슷하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러면서, 아 맞아요.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제가 오늘 까맣게 입은 이유도 김전 집사님 찾아뵈려고. 근데 저희 가서 예배는 따로 못 드려요. 이게 불교식 장례로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혼자 아버지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딱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죠? 한날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셨던, 뭐 오르시 한 번 가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같이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란 꿈을 꾸는. 자매 말씀 기도회가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번 저녁에 모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녁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오전에 나오고 저녁에 못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 모이고 싶은, 왜냐면 이게 형제자매 같이 모아놓으면요 못할 말들이 좀 많은데, 그죠? 그 어머님들끼리 모여놓으면 할 말이 진짜 많아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또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남성교회 분들 그 말씀 기도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제가 몇 분 따로 좀 왔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시면 우리들끼리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아빠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게다가 말씀 기도는 우리 한우가족만 모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우 뭐 학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모이시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청년부도 따로 모이니까 좋죠? 청년부끼리 모여서 직장인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부 같이 모이는 이야기. 제가 한우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막 뭐 끝나자마자 다 어디 가세요라고 안 하지만 사실은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저 이런 꿈도 또 하나 꾸게 됐어요. 이번 주 이렇게 뭐 꿈꾸는 게 맞죠? 배화교회랑 연합수련회 가자도 꿈꾸는 건 또 하나 뭐냐면, 한월 학원 내에 한월교회 모임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월 학원 내에. 그래서 온양원울 중고등학교 안에 한월, 왜냐면 뭐 수요일날 뭐 학원 기도회가 짧게 있어요. 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한월교회 이름으로 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딱 뭐 직장에서도, 이거는 꼭 하늘, 뭐 가족이 같이 너무 좋지만 하늘 가족이 같이 안 계시다면 각자 직장에서, 각자 학교에서, 아중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아중에서 한번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서 한번 시작해보고 같이, 기도 모임 있잖아. 그죠? 기도 모임이, 예배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보는, 실은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에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한번 얘기해주세요. 가은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따가 같이 이제, 다는 못 가시겠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령에 가서 우리 김전 집사님께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데 기독교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하지만 같이 꿈꾸는 그 마음 아시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일이한테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왜냐면 한월교회 가운데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와 함께 오지 못하는 부모님들, 혹은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한월교회 가운데 많아요. 같이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직장의 학교이신 분들, 정말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주변에 많아요. 저 고등학교 때, 고3 때
12명 모여서, 일부러 꼭 12를 맞추고 싶었던 건 아닌데, 12명이 모여서, 저희끼리 모여서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회 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때 저희가 신앙이 좀 단단해졌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올교에서도 항상 한올교 오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나 혼자야. 말씀드렸죠? 한올교 서로 안 친해요. 나만 혼자 떨어져 있는데 서로 별로 안 친해. 그래도 좀 친해보자고요. 서로 얘기해보자고, 만나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예배할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말씀 나눌 사람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올의 이야기가 또 전국에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희망이 되고 있어요. 실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제가 교회 이야기 쓴 건 처음이거든요. 한올교회 이야기를 좀 써서 그 이야기가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와 함께 책으로 한 권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 이름으로 3권으로 나오는데, 실은 거기 조금 써서 조금. 근데 처음으로 저도 이제 좀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은 이 2017년 10월에 이 로마서를 읽는다는 게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 언제예요? 1517년 10월. 좀 더 분명하게 하자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이, 이 전날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자기가 실은 교수이자 학교 성당이에요. 그 지역 성당이기도 하고,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아요.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500년 전 얘기인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이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바로 이 로마서. 근데 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이 95개조 반박문을 진심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네요. 좀 부끄러웠어요. 아, 개신교회가 시작한 건데, 별로, 그냥, 앞에 몇 개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지,으로 넘어갔는데, 읽는, 와, 이런 내용이 다 있었네. 이 얘기 좀 저희 로마서에서 할게요. 또, 요한 웨슬린 목사님께서 제가 5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로스케이 거리에서 지나가다 모라비안 교도의 그 기도에 들어가서, 그분이 탁 깨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회심을 하게 된 게,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이었어요. 그 서문을 읽으면서 저희 감리교 시작했거든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 서문 전체를 또 다 읽어본 기분이 또 처음이네요. 짧게 짧게 읽어봤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만한, 맨날 이렇게 로웨슬리 하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말고 긴 부분을 처음 읽어봤는데, 와, 지금 그것만으로도 설교를 할 만하더라고요. 로마서 주석 서문만으로도. 그 얘기도 좀 읽어가면서 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로마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한테, 나 처음 가는데 가서 내가 좀 나눠줄 게 있어. 신령한 은사 뭘까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여러분, 게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이것도 하나 기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는 로마가 쓴 로마서신, 그러니까 로마가 쓴요? 바울이 쓴 바울서신 중에 좀 초기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거의 마지막에 쓴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자기가 공들여서 쓴 게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믿음 좀 나누자. 서로 좀 나누자. 우리 은혜 좀 받자.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도 로마서를 통해 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나눕시다. 500년 전이 아니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된 은혜를 좀 기대하며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이야기라고 한 150편짜리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 같아서는 그 사도행전 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 이야기를 제가 좀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능력은 없더라고요. 교회사를 전공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만으로 마쳤거든요. 그래서 실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로마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는 거기에 좀 연관된
몇 가지 교회 역사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3년에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로마서를 처음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하늘교회 와서 처음으로 한 강의 설교가 이 로마서였어요. 근데 실은 되게 부끄러운 게 거의 90% 이상이, 그냥 그 짜짓기였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짜짓기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제 얘기도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제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짜짓기였습니다. 예수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도 이 로마서를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왜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교회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뭐 요한 웨슬리 이야기도 좀 할 거고 어거스틴 이야기도 좀 할 거고 그 역사학교 나누는 갈 거고 절대 어렵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로마서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서신의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는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좋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소중하고 달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또한 이 서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로마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돕고자 한다.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할 수 있을 만큼 밝게 비추는 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황된 주석들과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의 농간으로 가려져 있어. 아, 로마서 좀 읽을만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제 말씀 기도에, 형제 말씀 기도에는 벌써 로마서 읽고 있고요. 아마 자매 말씀 기도에도 10월부터 로마서를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로마서 1장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주일 동안 로마서 한 장 읽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로마서가 솔직히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으시고, 묵상을 좀 많이 해갖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성경 읽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되게 부끄럽다 그러면서 저 실은 95교도 반반문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로마서 서문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안 읽어보셨죠? 우리 손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히 나는 로마서를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로마서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 중요했던 로마서를 네, 절반 가까이 되시죠? 우리 한번 이기열통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실은 신앙서적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 말씀의 시작을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란 뜻 뭐다? 메신저다. 예수님께 사신 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리다. 여러분, 그리고 꼭 옆 사람에게 손 한번 잡고 얘기해 주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실은 저도 아까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아 혼자가 아니구나. 실은 하늘교회만은 색깔이 좀 있죠. 아마 제가 하는 설교에도 색깔이 좀 있을 거예요. 저 진짜 고민해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하늘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전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봉사해 주시는 거 교회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래요. 교회에 도움이 돼요.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500년 전에. 그러니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하늘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여성교회는 남성교회는 청소년부는 청년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참 좋아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종교개혁 이야기하면 저도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혹시 세상은 다 잘못되고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할까봐. 근데 하늘교회는 일단은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은혜가 삶이 될 수 있다고 교회에서 많이 모이는 거 아니고 여기서 받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근데 그 꿈꾸니까 여기 모이시는 거 맞죠? 그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좀 찾아봅시다.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걸 같이 만나보는. 한번 떠올려보세요. 가정에 누가 있을까? 가정에 누가 있을까?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요. 이모가 교회 다녀? 이런 데 가면 이모랑도 상의하시고. 그죠? 아니면 같이 교회 다니신다면 가족 예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것도 좋죠. 그죠? 또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루터가 이야기했던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거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을 아주 천천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본문이 많은 신앙의 개혁자들에게 아주 지표가 된 거였거든요. 이 은혜 그냥 읽으면서 이것을 눈물 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마칠 때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이 믿음이 무엇인지, 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우리가 같이 알아봅시다. 다음 주에 로마서 1장 읽어보실 거죠? 같이 찬양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실은 뭐 루터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하겠지만 루터가 생각했던 믿음 다른 것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실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위해 갈라디아에서 끊임없이 나온 것처럼 싸운 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들며 나오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고백 때문에 루터가 나중에 루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목숨 걸고 그 종교개혁을 이뤄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마음속에 혹시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던 부분이 있다면 아니야 우리 하늘교회가 가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예 교회가 중요하지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묻는 그래서 그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하며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 주님의 종입니다. 나 예수님의 사도인 메신저입니다. 근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네요. 바울에게 로마 교회가 있었듯이 우리 한올교회가 있네요. 한올교회만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나 물으며 가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우리 직장에도 있겠네요. 찾아볼게요 하나님. 가정에도 있겠네요. 찾아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한마음으로 같이 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내 삶 속에 다른 것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가는 나의 삶이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닌 게 이렇게 큰 힘이 되었네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로마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네요.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는 앞으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주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네요. 그래서 저희는 물어야만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끼리 흔히 쉽게 하던 말들을 우리 한올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네요. 그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그 한마디가 큰 아픔이 되어 교회를 떠날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물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 나누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물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올학원에도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학교와 또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이 모임이 바울이 로마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해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또 다른 이런 모습의 신앙이 가능하다고, 이런 모습의 교회가 가능하다고, 이런 모습의 미래가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또 전 세계에서 영상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꿈꿀 수 있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행복합니다. 이제 아픔까지도 꿈까지도 희망까지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를 꿈꾸는 그 교회를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만들겠다고 꿈꾸며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은정이가요, 이번 주에 이제 취업 나갑니다. 취업 나갑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10월에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은정아, 넌 잘할 거야.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계속 해주세요. 네, 옆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좋습니다.